마음이 금방 백두산이 무너질 것 같은 마음. 또한 뭐 하늘이 내려앉는 기분. 땅이 위로 솟아 오르는 기분. 그리고 막 뭔지 모르게 공포, 두려움. 막 여기서 같이 막 압박감이라 그래야 되지. 쪼여들어오는. 막 무슨 막 누구한테 돈 빌려서 못 갚을 때 막 그렇게 우리가 막 소송 들어오고 막 그렇게 막 집에 막 딱지 붙이고 막 그런다 그러셔야 되잖아. 딱 그 마음이야. 지금 속이 답답해서 지금 진짜 막 너무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지금 머리 다 아프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내가 지금 앉아있는데 보면 몸이 딱 굳었어요. 내가 얼마나 심장이 지금 떨고 있는지. 네. 우리는 무녀다 보니까 그 직위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여기가 너무 떨어서 네. 뭐 어쩌면 잠을 자가지고 못 잤거든요. 평상시 잠 못 주무시죠? 지금 못 자요. 지금 분명히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저희 지금 이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네. 싸움. 네네. 이 싸움이 언제 끝날까? 어? 뭐, 싸움이든 무슨 싸움이든 네. 이 싸움이 언제 끝날까? 지금 네. 이러고 있잖아. 네네네. 응? 맞아요. 저희 아들 문제로 왔거든요. 네. 제 아들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 네,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 네. 너무 무서우면서도 불구하고 네. 애기씨들이 경사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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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던가?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경사가 났는지 이건 저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 여자친구가 경사 났네. 근데 이게 경사가 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기들 입장에서 보면 경사 났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좋은데 지금 제 마음은 너무 답답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여자 친구. 집에서 지금 그 애기 가진 걸로 지금 소송을 걸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왜요? 지금 제 여자 집이 법조인 집안이라 법적인 집 아니 저거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높은 집이라 잘 사는 집? 네, 잘 살고 법적으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이제 있으신 분들인데 지금 이제 자기 딸이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 우리 아들이 꼬셨다. 그래서 이렇게 딸이 지금 인생을 망치게 생겼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걸겠다. 라고 지금 저희한테 지금 계속 그렇게 협박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는 대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만히 있으세요. 그래요?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으세요. 이제 저는 무속인으로만 이야기할게요. 네. 왜냐면 당신 아들도 뭐 당신 집은 그렇게 부유하게 보이지 않아요. 네, 저희는 없어요. 좀 어렵게 보여요. 네. 그러나 상대방의 여자 쪽은 좀 부유하게 보여요. 네. 그런데 아들이 워낙 잘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워낙 아들이 공무원 공부, 뭐 예능이면 예능, 애천형이면 애천형, 뭐든지 잘하게 보여요. 네, 이 여자가 아니라도, 이 애가 아니라도 당신의 아들은 아마 탤런트 팜칠 정도로 여자들이 잘 딸 거예요. 네, 인기가 엄청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아이가 당신 아들을 정말로 사랑해요. 네, 맞아요. 나이가 어린 게 조금 안쓰러워요. 만약에 얘들이 대학 학생 때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네. 남자 아이도 언니 아들도 네. 이 여자를 돈 보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네. 또한 여자 아이는 자기 집이 뭐 재력이 있다고 해서 뭐 누구한테 위세 떨고 큰소리를 치치고 그런 아이가 절대로 못 돼요. 성향이. 네. 그리고 부모의 뭐 억압적인 것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도 이 여자 아이가 지 목숨 걸고 막을 거예요. 응? 협박을 해서 뭐 무슨 협박을 걸어서라도 부모 앞에서 절대 그럴 일 없게끔 만들 것이고 일단은 당신 집에 간질 수가 없어요. 아
없기 때문에 뭐 이것은 아까 동자가 축하했는데 진짜 축하를 해줘야 될지 너무 나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근데 뭐 어차피 애기는 아가는 이제 뱃속에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그쪽 집안에서는 너무 화가 나겠지 너무 귀한 딸 가지고 그러나 뭐 그집만 귀하나? 내 아들도 귀한 거 솔직히 맞잖아. 아 귀하죠. 내 아들도 잘났고 잘난 거 맞잖아. 귀하고 그러니까 제가 단지 당신이 귀 죽은 것은 돈이 없었다는 없다란 것뿐 집안이 차이가 이만큼 난다는 것뿐이잖아. 그치? 그렇죠. 그러나 나는 내가 당신 같으면 나도 내 아들 열 부럽지 않게 키웠어. 백 부럽지 않게 키웠어. 안 그래? 아 그럼요. 귀 죽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나왔잖아. 일단 너무 나이가 어린애 치고 싸가지가 됐고 또 인생이 됐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뭐 빨리 임신했다고 인생이 안 된 건 아니니까 지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뭘 짝짝 맞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나는 서로가 너무 잘났다고 보면 돼요. 아들은 아들들 너무 잘났어요. 지금 애를 놓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애가 내가 봤을 때 배가 이만큼 부르게 보이는데 애를 뜰 할 수도 없잖아요. 이미 지금 다 손발 다 생겼는 애를 그렇죠. 안 그래요? 제가 집에서 끙끙 앓다가 또 이 여자아이가 애를 안 띕니다. 네.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애기를 자기가 원한 정말 원한 것대로 얘기 지가 원한 대로 돼버렸어요. 여자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여자아이가 애기를 지켜요. 우리 아들 없으면 못 산대요. 그 맞아요. 여자애가 애기 지키시니까 컵 안 먹어도 되고요. 지금 그쪽 부모 마음도 이해를 해줘야죠. 저 금쪽같이 키웠고 금이 오기가 키웠는데 또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그래버렸으니 얼마나 그쪽 부모도 열이 받겠어. 그치? 또 부모 입장에서라 보면 또 이해 가잖아요. 이해는 가죠. 이해는 가는데 아 근데 저 입장에서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모르는 내용들이고 이걸 어떻게 이 아이를 또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너무 복잡하고 말 잘라서 죄송해요. 네. 엄마가 할 일은 제자리에서 겁먹지 마시고 제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엄마가 도와주는 일이고 또 자식 앞에서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나 뭐 굳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우리 아드님께서 나이가 어리지만 대학생의 머리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또 서른 살 수준 머리 수준을 갖고 있어요. 나이 어린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꿇어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혼 뭐 소송이나 이혼이 아니라 소송이나 이별 수 없어요. 아기는 분명히 나고요. 아들은 아들이 분명히 날 것이고 손자 아들이에요. 아들.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겁 안 먹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겁 먹지 마세요.